다 쓰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목이 진리를 등진 사람들 그러셨어요. 법을 신중하게 전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리를 등진 사람들 그러면은 이 법화경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만약의 경우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비방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아주 무서운 소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관목 안에는 진리를 등졌다라고 이 법화경을 이제 비난한다라는 말은 곧 진리를 등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치와 어긋나게 산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곡식을 벼를 심어놓고 빨리 안 자라니까 가서 이제 그 순을 이제 뽑아놨다. 저 옛날에 그 맹자책에 보면 무약 송인년이다 해서 송나라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거 빨리 자라야 되는데 해가지고 가서 전부 순을 다 뽑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그 이튿날 가보니까 전부 다 말라 죽어버렸어. 순 뽑아놓은 게. 그건 왜 그러냐. 이치를 모른다. 진리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참 이치 아닙니까? 이치 중에서도 아주 참다운 이치들 진리라 그래. 그 매사에는 진리가 있어요. 이치가 있어. 그래서 이치를 모르고 살면은 벼 이삭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되면은 그건 엉망진창이 되죠. 그해 그 농사를 완전히 폐농해버리고 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타 다른 문제들도 전부 이치가 있어. 참다운 이치가 있어. 진리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전부 어긴다. 라고 했을 경우는 그 삶이 예, 뭐 보지 않아도 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뻔한 상황을 여기서는 아주 무섭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섭게 설명하고 있어. 그래 그 뭐 과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진리를 등졌기 때문에 이치와 어긋나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벼는 심어놓으면은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만 가면 저절로 그게 이제 연결고 그래서 이제 가을 돼야 이제 추수를 하고 하는데 빨리 자라게 한다고 그렇게 해버리는 이치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뭐 아주 뭐 험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법화경에서 아주 그 참 그 읽기도 거북스러울 정도로 험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 벼를 심어놓고 참지 못하고 그 순을 뽑아버리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여기 이제 진리를 등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장황하게 나오는데 일단 한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사리부라 경환혜태크나 개악연자엔 막설차경하며 그랬어요. 막설차경 그 감이 오죠. 이 경전을 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또 사리부라 주의를 주겠다. 교만하다. 교만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 좀 안다 생각하고 뭐 법화경 그거 뭐 그전에 암경에서 뭐 부처님이 뭐 할 이야기 다 했는데 무슨 법화경 화엄경 그까지 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세속적으로도 교만한 사람들을 거의 그 별로 이제 늘품 수 없죠. 더 이상 발전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자기는 이만 하면 됐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죠. 뻔합니다. 불법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그 조금 서프렸지 않은 걸 가지고 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노력을 안 하니까 해태하는 거죠.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공부하는 일에 해태하는 거예요. 그래 부참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생을 준비하는 뜻에서 또 당장에 이제 내 자신에게 최고의 대접을 위해서 사경하고 최고의 경전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 다음 생에 대해서도
정말 확실한 어떤 준비를 이제 하는 그런 그 정진력, 이게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뭔가 부단히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모든 생명은요, 참, 뭐 아무리, 예, 오래 산 소나무라 하더라도, 키가 저 뭐, 몇십 미터 되는 소나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키가 커요. 끊임없이 굵어져요. 그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세속에서 공부 좀 했다고 하고 또 불교 안에서도 공부 조금 했다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교만심을 가지고 아, 이 정도 뭐 공부 충분히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 그래 지금 여기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 뭐 다 그 나름대로 세속에서 공부할 만치 했고 연세도 많고 하지만은 나와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인생을 바로 본 거예요. 인생의 이치를 바로 보신 분들이 나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개악연자에는 그랬어요. 나의 소견, 악연을 개교하는 자에게는 자기 소견만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개악연자 그래요. 악연, 자기 소견, 나라고 하는 소견, 나에 대한 소견. 자기 주장, 자기 집착. 아, 불교 뭐 그런 거지 뭐 하고 자기가 공부한 거 그걸 가지고 서프런식 가지고 자기 소견으로 딱 굳어져 있는 거라. 그래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절대 아유 뭐 거기 뭐 환경 안 된다, 법화경 안 된다 그러면 뭐 불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가면 뭐 특별한 거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악연자라. 악연자. 자기 소견에 떨어지 있는 사람, 자기 소견에 집착하는 사람, 악연을 개교하는 사람, 계산한다 이 말이야. 개교하는 사람에게는 막설착용이다. 이 경전을 설하지 마라. 그럼 이 경전 설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뭐 안 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비방하게 된다 이 말이야. 비방하게 된다. 자기 소견하고 안 맞다고 비방하는 거야. 그러면 구원만 짓게 되고 죄만 짓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경전을 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이런 말이 잘 없거든요. 불교 경전에는 누구에게든지 진리의 말씀을 그 가르쳐주고 설하라고 해라. 어떤 경우는 비방하더라도 그 인연으로 언젠가는 귀로 스쳐간 그 공덕으로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날이 있다. 이렇게 이제 권장하지만은 법화경에서는 아주 과감하게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지옥에 떨어질 그런 그 과보를 받는다. 그럼 법화경을 안 들었으면 오히려 그 사람 비방을 안 할 테니까 비방 안 하면 죄를 안 지을 테니까 그런 뜻이 숨어 있어요 여기에. 그 아주 우리가 미처 들어보지 못한 아주 그 무서운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읽었죠? 예, 쓰시겠습니다. 우사리브라. 우또사리브라. 교만 해태하거나, 교만하고 해태하거나, 이 교만 참 문제예요.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그만.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하는가. 공자님도 불치하무이라 아래 사람에게라도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자가 됐지. 역시 귀담아 듣고 알려고 하고 교만 혜택하나
그 악연자에는 막을 착용하며 막을 착용하며 그 다음에 또 한 줄 같이 읽겠습니다. 범부 천시 가야 심착 오욕 일세 문 불능해 하나니 역 무리설 이니라. 또 범부들이 아는 것이 얕아서 범부가 천식하야 심착오욕일세. 여기서 천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게 뭐 글을 많이 배웠다 무슨 그 가방끈이 짧다 길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또는 진리에 대해서 또는 심성 특히 이제 마음의 어떤 이치 이런 데 대해서 유식하냐 무식하냐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아무 관심 없고 심착오욕이라 이건 아니 비설 신 이 오근의 욕망에 깊이 집착한다. 오근의 욕망에 깊이 집착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육조 해능 스님 같은 이들은 그야말로 일자무식 나무꾼이었거든요. 노총각으로서 나무 장가도 못 가고 호러머니 모시고 나무 회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겨우겨우 이제 살아가는 분인데 나무를 어떤 집에다가 이제 한 짐 쳐다 주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 집 객실에서 경을 읽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지 않습니까? 불교가 이 세상에 있는지 경이 있는지 부처님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저 시골에서 나무나 꾸역꾸역 해다가 시장에 팔아가지고 꼭지좀 사다가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하는 그런 아주 순박한 그런 사람인데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이 심성에는 아주 말하자면 천식이 아니라 아주 유식한 사람이라 선천적으로 이 마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다른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금강경 구절 한 구절 또 나오다가 듣고는 그 뭐 금강경 구절이라 그래봐야 중국에서는 보통 말이니까 보통 말로 그냥 글을 적어놓은 것이나 똑같으니까 그걸 읽고는 그만 마음이 환히 밝아져가지고 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어떤 스님이 경을 읽고 있었는데 스님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읽고 있는 게 이게 뭐냐? 어째서 그런 말이 그 속에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그냥 무턱대고 막 이리 묻고 저리 묻고 해가지고 이 경전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비로소 이제 출가하기까지 이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천하의 육조 해능 대사가 됐지 않습니까? 참 우리 불교 역사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순수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 비설신 이런 다섯 가지 오건의 욕망에 그렇게 깊이 집착하지 않았어. 그냥 평범하게 삶을 유지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은 천식 학문적으로는 안 봐도 글자는 몰랐지만은 심성은 아주 밝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천식이 아니에요. 범부 천식이 아닙니다. 이 천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그 아니 비설스님이 눈, 귀, 코, 혀, 입 여기에만 그만 집착해가지고 그거 하자는 대로만 그냥 굴러 사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불능해일세 듣고도 능히 이해하지 못할세.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아주 형이학적인 사람, 그런 그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무 뭐 부처님 말씀, 성인의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들어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듣고도 능히 이해하지 못하나니 영물 위설이냐. 또한 그를 위해서 설하지 말지니라. 법화경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자기 그 수준에 안 맞다고 비방한다 이거지. 이런 이야기가 그 법화경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경제도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구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한줄 쓰겠습니다. 범부천식하야. 심착오욕일세. 문불능해 하나니 듣고도 능히 이해하지 못하나니 역무리설이니라. 또한 그 사람에게 설하지 말라. 천태종에는 사실 법화경이 소위 경전인데, 법화경 뭐 설하고 강의한다는 소리는 내가 한 번도 못 들었어. 계속 관세음보살만 부르게 하는 거야, 관세음보살만. 저기 뒤에, 이제 법화경 뒤에 넘어가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영험을 이야기해내는데, 관세음보살처럼 그런 행을 하라 이 뜻인데, 관세음보살에게 매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을 하라 하면은 천태종의 그 불자들처럼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을 거야, 아마. 맺지 않을 거야. 죽으나 사나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이게 수행이고, 이게 기도고, 여기서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구름같이 모이는 거예요. 전국에 천태종 사찰이 제일 커요. 부산도 법무사가 본래 본사고 법무사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사찰인데, 저기 이제 천태종 사찰 암자보다도 더 작아, 이제. 천태종 사찰이 그렇게 커져버렸어. 지역마다 다 그래요. 왜냐? 전부 현대 이제, 근래 생긴 그런 종단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 자재라든지 뭐, 경제적인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이 아주 그 관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중앙에서 바로 지원을 해가지고 최고 좋은 자리에다 최고 좋은 건물을 짓고 제일 아주 좋은 그런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라. 도시마다 다 그래. 저기 창원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뭐 전부 초대형 건물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꽉꽉 차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준 높은 그런 그 보파경이 있어도 보파경은 덮어놓고 저기 뒤에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그냥 관세음보살 부르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대중들이 막 구름같이 모이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래 내가 한번 구인사 가봤거든 옛날에 건강할 때. 가봤더니 그냥 방이 그냥 여러 개가 있는데 방마다 신도님들이 꽉꽉 차가지고 뭐 누워서도 부르고 앉아서도 부르고 전부 각자 그냥 뭐 편할 대로 그냥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그때 이제 그 별을 심은 논에 개구리가 한참 많이 울 때, 왜냐, 같이 안 부르니까. 우리 조계종에서는 관세음보살이면 100명, 1000명이 모여도 똑같이 관세음보살 이래 부르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야. 각자 자기대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맞든 안 맞든 그냥 막 여기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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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게 안 맞을 거 아니야. 서로가 각자. 그러니까 꼭 문호원에서 개구리 합창 안 하잖아요. 그냥 지쪼대로 그렇게 하잖아. 똑같더라니까. 내가 거기서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럼 무조건 그렇게 하게.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혹시? 그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내가 일부러 그 알려고 그렇게 이제 군사에 가서, 그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뭐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들어갈 때, 돈 받고 표만 꺼내주면은 거기서 뭐 이틀을 있든지, 열흘을 있든지, 이따가 이제 기도하고 가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통 조계종에서는 전부 뭐 사관학교처럼 일사불란하게 딱 세워놓고, 합창하듯이 딱그 음조도 맞춰가지고 관세음보살하면 부전스님이 목탁 치는데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부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덜 되는 것 같아. 오히려 천태종에서 하는 게 기도가 더잘 되는 것 같아. 왜냐, 지 혼자 탁, 막, 파고 앉아서 하니까, 뭐, 어느 방향이든지 상관없고, 누워서도 하고, 뭐,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이쪽 벽을 향해서도 하고, 저쪽 벽을 향해서도 하고, 방 안에 꽉 차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거의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걸 하기도 편하지, 오히려. 자기 그 능력 따라서, 분 따라서. 그러다가 그냥 피곤하면 뭐,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자는 거야. 그래서 자는 사람들도 많고, 방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그 확인을 다 했어요. 자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누워있는 사람, 뭐, 서 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그렇더라고요. 오늘 천태종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게 소위 경전이거든요, 법화경이. 아,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하네. 그럼 내가 여기 저 삼강사에다가, 그 주문을 한번 넣은 적이 있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신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법화경 번역책도 많이 냈고, 그 다음에 뭐 강설책도 냈고, 법화경에 대한 감추린 거,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그런 책도 내고, 뭐 법화경 연구를 꽤 했는데, 그 삼강사에 가서 내가 법화경 그 살림, 경전살림, 경전 강의를 한번 거창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번 넣었는데, 여러 해 됐는데 소식이 없어, 아직도. 그래, 이렇게 깨놓고 이제 진짜 법화경, 소위 경전인 법화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할 종단이고, 하지만은 또 이걸 과연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아, 그건 참 의문스럽죠. 이걸 그대로. 곧이곧대로 경전의 말씀대로 다 신도들에게, 기존 신도들에게 이야기를 깨놓고 하면은 신도들에게 어떤 영향이 돌아갈까? 이런 걸 염려하겠죠. 자, 한줄또 읽겠습니다. 약인 불신하야 해방 차경하면
즉단 일체 세간 불종이며 그랬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해서 이 법화경의 이치를 믿지 아니해서 회방차경 이 경전을 회방한다, 헐고 비방한다, 헐뜯고 비방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즉단 일체 세간 불종이다. 곧 일체 세상의 부처님 종자를 세간의 부처님 종자를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이 법화경을 그렇게 비방하면 이게 진리를 등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법화경을 비방한다고 하는 말은 진리를 등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내가 그렇게 달았는데 세간 불종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건 바로 부처의 종자, 부처님의 씨앗을 그대로 전수해주는 그런 가르침인데 그걸 그 비방하고 그걸 등져버리고 그것을 이제 폐기한다 이러면 바로 부처님의 씨앗을 끊어버리는 일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야긴 불신하야 회방 착용하면 회방 착용하면 집단 일체 세간 불종이며 세상의 부처님 씨앗을 끊어버리는 것이 되며 진짜 부처님 뜻이 세상에서 법화경을 부정하면은 진짜 부처님 뜻이 사라져 버린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혹부 빈축하며 이회 이혹하면 여당 성설 차인 죄보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혹부 빈축하며 혹 다시 빈축 얼굴을 찡그린다 이 말이죠. 빈축 산다 뭐 그러죠. 우리가 빈축한다는 말이 바로 이대로입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그런 하고 이제 그 좀 가짜는 일하면 우리가 빈축하잖아요. 우리 저 이웃에서 하거나 잘 아는 사람이 하거나 친구가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여법하지 못하고 답지 못한 일을 하면은 아주 그 얼굴을 찡그리고 그 사람 아주 이제 푼수 같다고 속으로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빈축한 일입니다. 또 이회 의혹하면 법화경 듣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할것 같으면 그리고 의혹을 품어 이회 의혹을 품는다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법화경을 난 모르겠다. 나에게는 이해가 안 된다. 좀더 두고 봅시다. 좀더 공부해서 그렇게 유예를 시켜야지, 밀어놔야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이해 안 된다고
그걸 얼굴을 찡그리고, 에이, 뭐, 그런 소리가 있나 하고, 하거나, 아, 이거는 마군의 이야기다. 아, 이거는 정법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게 의혹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면 여당 청설, 그대는 마땅히, 예, 그 설하는 것을 드리라. 이 사람의 죄보 설하는 것을 드리라. 이 사람에게는